하이, 고니치와, 니아오, 안녕하세요. 쇼입니다. 오늘은, 짜잔! 먹는 딱풀 먹방. Let's go! 먹기 전에, 오늘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 먹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4일 전부터 감기가 걸려서, 목 상태가 지금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말하는 게 조금 힘든데 오늘 조금 작게 말하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맛없는 음식을 가져왔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이 딱풀을 먹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이거를 왜 먹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먹을 수 있는 딱풀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딱풀은 뭘까요? 네. 이세 개가 다르게 생겼죠? 끝부분이 되게 평평하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죠. 얘는 진짜 딱풀이고, 얘는 가짜 딱풀이에요. 이세 개. 그럼 딱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만든 거라서 절대 진짜 딱풀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냄새는 우유 맛이 날것 같아요. 왜? 우유를 넣었으니까. 식감이 되게 포석포석하고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우유와 한천 가루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맛에 식감이 정말 별로네요. 아하. 너무 맛이 없어요. 아, 이카심 하식스. 자, 두 번째 거입니다. 얘는 왠지 맛없을 것 같아서 연유 아시죠? 연유를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달달하면서 맛있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제발 맛있기를. 이거는 먹어도 먹어도 적응이 안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썩은 두부를 입에 넣고 이렇게 먹는 느낌이에요. Oh no. 우유로 만들어서 우유 맛이 되게 날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유 맛이 전혀 안 나네요. 이상하게 좀 고소한 냄새는 나는데 무맛이에요. 먹는 딱풀이든 먹을 수 없는 딱풀이든 둘다 먹지 마십시오. 딱풀은 입에 넣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끝내지?